모든 경연의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. 와, 모든 경연? 이야, 이건 진짜 베네핏이다. 일곱 팀 가운데 자, 몇 번째로 공연하실지. 3번 아니면 4번 아니지? 예. 3번. 저는 성공하겠습니다. 아, 세 번째. 네. 세 번째 잘입니다. 아, 그 김준호 씨가 아까 3번으로 뭐 이랬는데. 아, 잘 못 들어. 기침하셨어. 아, 못 들었어요? 기침하는 줄 알았대. 우리 앞에 깔고 갈까? 아, 그것도. 깔고 갈까? 아, 그것도. 예. 아, 마이크. 아, 이거. 마이크. 단다! 야, 니네 계속 웃길 것 같지? 우리도 한때 웃겼었어, 엄마. 한때 웃겼었어. 좋아요. 예, 네, 좋아요. 예, 좋습니다. 예. 이송 선배님은 그동안 1번을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오히려 7번으로. 7번으로. 7번. 진짜? 7번. 시작 안 됐지. 야, 그래 나 대박이다. 제발 이승윤만 저보고 이제 반응을 좀 보면 되는데. 4번이요? 네, 아, 막 슥슥 붙입니다. 아, 이승윤 1번인가요? 1번 안 하셔. 안 와보시지 않으셨어요? 네, 앞뒤 안 그럴 줄 알았어. 그럴 줄 알았어. 우리 그 나올 줄 알았잖아. 신인팀이 우리를 1번으로 뽑을 줄 알았어요. 아, 이 친구들이 우리를 그만큼 견제를 하고 있구나. 네. 2, 3, 4, 5, 6, 7. 꼴찌로 살아남긴 했지만 이것 또한 자극적이었다. 탑6 들어가는 그 라운드가 우리한테는 사실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려고. 원래 우리 팀의 색깔대로 즐기면서 탑6 안에 들 수 있도록 한번 활발 태워볼게요. 치어! 네. 아, 진짜 이번엔 떨어지기 싫다. 매 라운드 그랬지만 아, 이번은 진짜 이를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사실 서바이벌에 딱 특화된 팀이에요. 이게 딱 간당간당하게 네. 올라가서 언제나. 결승에 빡! 끝! 안녕하세요. 야, 이거 엄청 웃기다. 마지막에 바뀐 거예요. 상민이가 나한테 좀 줄 거지.